역시 남자 소리꾼들이 귀한 소리를 듣는 시간인데요. 역시 힘있고 부럼차고 또 이 모든 표현에 있어서 힘이 좋으니까 더 좋은 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남자 소리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 드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여러분들 기호강하고 계신가요? 네. 네,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땡 잡았어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남자 소리꾼들의 소리를 또 들어보셨으니까 또 남자 춤을 한번 봐볼까요? 네. 제가 오늘 남자 소리꾼들을 초청을 해서 특별히 또 남자 춤꾼을 모셨습니다. 아, 이분은 국립국악원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. 오늘은 한락무를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숙모, 제97호 살풀이 이수자 박성호 명무가 이 한락무를 보여드리겠는데요. 홍연지우라고 네, 이름을 붙여봤습니다. 제가 그 박성호 명무의 마음을 한번 읽어드리고 어떤 춤을 추는가를 예, 써주셨어요.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다 보면 문득 마음에 자연스레 일어나는 믿음이 있다. 그러나 일상은 이를 무심으로 스쳐보낸다. 이게 음악이 참 흐르면 좋은데요. 어느 날 애써 만든 무심으로도 일어난 믿음을 흘려보내지 못한 날, 가슴이 멋과 한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, 일어나 춤을 춘다. 자연이 된다. 스승들의 춤사위에 새 더늠을 넣어 나로 나선다. 여러분, 박성호 명무의 한락무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
Thank you.